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선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 정부와 여권의 철학이 과연 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정부 부처와 일선 구청 등엔 이른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재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과열 지구의 신규 주택에 한해서 세제 혜택 축소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노출되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문펜에 올라온 김현미 장관 경질 주장글입니다. 전세대출 못 받게 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취소하지 않나. 갑자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겠다고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나. 종부세 올렸으면 거래세 내리는 건 경제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상식 아닌가.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 자르지 않다가 정권 지지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까 봐 걱정된다고 썼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해라. 우리라도 응원해야 한다. 문 대통령께서 경질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지라며 반박하는 댓글도 달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영구와 땡치리급. 전세대책과 임대주택대책 보면서 참을성 폭발. 이미 김수현, 김현미 두 사람이 지지율 20%는 까먹었다 등의 공감 댓글도 달렸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문 대통령을 믿고 따르지만 그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믿음을 주진 않는다며 대통령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책이 장난이냐며 집 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 차라리 없애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